아우리프트는 물리형 주무기이다. 그 공격 방식은 표창 발사이다. 적기를 공격하여 다른 적기도 사출할 수 있다. 또한 레벨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업그레이드 시 박쥐창 데미지가 상승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출 횟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제 다시 적들을 대처하게 되면 일이 더욱 수월하게 될 것이다. 바오리다트 레벨 4레벨로 업그레이드 시 이 표창은 부피와 사격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크고 작은 비행기 덴지를 막론하고 쉽게 소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장 강한 것은 아니다. 이 게임의 슈퍼 무기 시스템 됐다 주포가 슈퍼 주포로 진화한다. 현재 박쥐 표창이 적기를 공격할 때마다 4개의 작은 표창을 만들어 근처의 적을 추적한다. 근접해 있는 적기를 자동으로 공격하다. 촘촘히 박힌 작은 표창 장에 있는 모든 적을 소탕하다. 미라지 전투기의 분신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중박쥐 표창은 심불막살 불불막살불이다. 에픽보스와도 대결한다. 이중 표창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다.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은 왼쪽 아래에 있다. 좋아하는 친구 빨리 해보십시오. 박쥐 표창 활달한 플레이 방법.